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주만남 전문가입니다. 저 오늘 브리핑할 종목은 카카오라는 종목이에요. 자, 중요한 변곡점이 좀 도래했다라고 좀 설명을 드려볼 텐데, 중요한 시기는 맞는 거라고 보입니다. 정확한 분석만이 좀 살길이다. 지금 상황에서. 그래서 왜 이런 분석을 내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정확한 분석으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보고, 또한 매수, 매도, 타이밍 잡는 주식 만회 때는 비법에 대해서 한번 공개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를 넘어가기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한번 꼭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차트를 보면서 설명드려 보면은, 자, 의미 있는 최근에 하락이 좀 나와주고 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지금 21선 제가 중요하게 항상 이렇게 좀 무겁고 소급주 종목들은 21선이 굉장히 좀 중요하거든요. 이 부분을 지금 지지를 못하고 깨졌단 말이죠. 이런 상황에서 다시 한번 돌파가 나와주려면 빨리 21선을 위로 올라타야 돼. 실질적으로 제가 여기서 16만 6천 원을 빨리 올라가 주길 바랬습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안전하게 16만 6천 원 돌파하면 그때는 조금 올라갈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때 보고 나서 좀 공격적으로 매수가 가능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아쉽게 16만 6천 원을 뚫지 못하고 오히려 21선을 깨고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하락의 모습을 보여줄까요? 뭐 여러 가지 이유를 갖다 붙일 수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뭐 보시면 주차가 큰 매수가 나오지 않고 오히려 매도가 나와주면서 최근에 지수가 하락을 하면서 맞물려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이 16만 6천 원이 의미 있는 라인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16만 6천 원을 돌파해 주길 좀 바랬는데 아쉽게 돌파를 못했기 때문에 이제는 그리고 또 21선을 깨지고 나왔기 때문에 지금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혹시나 조금 매수가가 이 근처에 있는 분들은 어느 정도 물량을 정리해 나가시고 차라리 확실하게 돌파 나오면 그때 추가 매수하는 게 낫고 내가 물론 밑에 있는 분들은 뭐 아직까지는 뭐 여유 있게 기다려 볼 수가 있지만 이 부근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지금 불안하실 분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 분들은 조금 어느 정도 물량을 내 수익권에 있다면은 좀 물량을 정리해 나가거나 내가 좀 비중이 많이 들어가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럼 어느 정도 좀 정리해 나가면서 수익권에서 좀 정리해 나가면서 비중을 줄이고 확실하게 우리 안전하게 밑으로 여기 빠졌을 때 14만 5천 원, 13만 5천 원 빠졌을 때 아니면 다시 한번 돌파 나왔을 때 확인하고 들어가는 매매가 안전하고 우리가 꾸준하게 매매하는 데 있어서 꾸준하게 수익을 낼 수가 있다라고 말씀 드려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누구나 할수 있는 얘기라고 볼 수도 있지만 우리가 뭐 쉽게 얘기해서 뭐 프로 축구 선수나 아니면 뭐 요리사로 봤을 때뭐 여성 청취자 뭐 시청자분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뭐 요리로 봤을 때뭐 맛집 주방장 뭐 요리사나 유명한 맛집 요리사 특별하게 내가 아는 거랑 다를 게 없거든요. 그분들이 뭐 똑같은 뭐 김치찌개를 만들더라도 뭐 특별한 뭐 재료가 더 들어가서 내가 하는 것보다 더 맛있고 더 장사가 잘 되거나 더 맛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근데, 맛있는 게 아니다 보다 특별하게 뭐더 새로운 걸 넣어서 이 음식이 더 맛있는 건 아닌데 더 맛있게 잘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왜 맛있게 잘 할까요? 그쵸? 자기만의 노하우가 많이 있는 거죠? 많이도 해봤고 경험도 많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이 미사 여구에 현혹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꼭뭐 이유를 찾으려고 할 필요는 없다. 제일 중요한 거, 기본만, 그렇다고 요리사나 축구 선수들이 기본기가 탄탄하지 않은 분들은 없단 말이죠. 특별하게 기술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분들은 뭐죠? 경험이 많잖아요. 그때 상황에 맞춰서 어떻게 대처를 잘 하느냐에 따라서 프로 선수가 되느니, 후보가 되느니, 그런 것들이 나눠진단 말이죠. 요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물을 내가 좀더 넣었을 때, 좀덜 넣었을 때마다, 순간순간 상황에 맞춰서, 아니면 내가 실수해서, 뭐 재료를 좀더 넣었을 때마다, 그 대처 능력이 좀 필요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하려고 뭘 만들죠? 레시피라는 걸 만들지 않습니까? 누구나 쉽게 이 레시피 갖고,
요리를 할수 있게. 그럼 레시피 갖고 요리를 하게 됐을 경우 어느 정도 기본적인 맛은 낼 수가 있다. 그 얘기는 주식으로 정리하면 뭐가 됐죠? 내가 기본적인 레시피를 갖고 있다면은 어느 정도 완전 인류 요리사급의 요리를 낼 수는 없지만 기본적인 맛은 낼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럼 여러분도 기본적인 레시피를 갖고 계시나요? 기본적인 레시피에 뭐가 들어간다? 전문가의 리포터나 아니면 컨센서스냐 이런 자료 그게 레시피로 작용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건 뭐죠? 소위 말해 깜지 같은 거예요. 깜지. 꼭뭐 비법서 같은 느낌이잖아요. 비법서 막. 근데 비법서 넣었다고 맛있어지나요? 정확한 레시피가 필요한데 그런 자료들은 정확한 레시피라는 볼수 없어. 왜? 이 상황에서만 나와주는 자료잖아. 이 상황에서 1분기나 1분기 1분기마다 우린 요리하는 데 있어서 카카오의 움직임을 길게 봐야 된단 말이죠. 그렇죠? 그리고 주가도 좀 확인해야 되고, 최근에 주가의 움직임도 확인해야 되고, 돈이 어떻게 몰린다도 좀 어느 정도 좀벌줄 알아야 되고, 왜? 수급주니까. 수급주는 뭐죠? 외국인과 기관이 주차가 되는 수급주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좀 봐야 될 줄, 크게 좀 봐야 될줄 아는데, 우리가 이제 한 자료만 보면, 이 상황에서 만들어진 자료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만 보고 요리를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실패할 확률도 큰 겁니다. 물론 성공할 수도 있지만 실패할 확률도 커요. 그래서 정확한 우리가 레시피. 그게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 소위 말해 기본기가 좀 탄탄해야 되는데 누구나 아는데 솔직히 누구나 아는 기본기 갖고 매매를 잘 하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더라고요. 쉽지 않아요. 생각보다. 내가 뭐 야구도 마찬가지 던지고 치는 운동이잖아요. 그럼 잘 던지고 잘 치면 다 잘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잘 던지기도 어렵고 막상 해보면 잘 치기도 어렵습니다. 축구도 마찬가지 잘 차면 되잖아요. 잘 차서 골대에 골만 잘 넣으면 되는데 잘 차는 게 그렇게 어려워. 되게 쉬운 기본기가 굉장히 별거 없는데도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많은 연습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많은 연습이. 응? 책을 읽어서 우리가 볼을 잘 차는 거 아니잖아요. 공을 잘 던지는 거 아니잖아요. 응? 여러분들 방송 많이 들어서 공을 잘 차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뭐죠? 바로 매수 주체. 주가로 봤을 때 매수 주체가 파악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매수 주체가 어떤 포지션을 갖고 움직여 주느냐. 이런 수급주 같은 경우는 내가 소위 말해 길게 보는 거잘 못하시잖아요. 아, 주가가 지금 어떻게 흐르고 있는지. 아니, 알아도 잘 못하고 몰라도 잘 못하. 주가가 돈이 이렇게 잘 흐르고 있는 상황을 잘 내가 판단하더라도 매매가 꼬이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죠? 또 개별 종목에서 헤매는 분들도 있고 주가는 잘 파악하는데 실제적으로 개별 종목에서 잘안 되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뭐가 정답이라 볼 수는 없겠지만 제일 중요한 건 뭐다? 경험이 필요하다. 그래서 첫 번째 관문이 뭐다? 바로 이 매수 주체 파악하는 건데 이 카카오 같은 경우 지금 보시면 지금 두달 동안의 매수 주체의 포지션이 어떻게 되고 있죠? 길게 봤을 때 보는 겁니다. 길게 매도 포지션이죠. 그래서 제가 항상 안전하게 안전하게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무리하게 막 여기 막 이렇게 모아가는 거 같이 보이니까 여기서 막 사들어간다 사들어 할 하는 분들도 있었을 겁니다. 물론 여기서 갈 수도 있어요. 근데 꽤 떨어질 수도 있잖아. 그래서 가면 막아 이분들 막어 역시 이런 거 여러분 안 돼. 위험한 거예요. 그런 거 현혹되잖아요. 실질적으로 돈을 많이 벌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매수 주체를 파악해서 매매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제가 추천한 종목들을 미리미리 제 방송을 좀 많이 들어보신 분들은 제가 예전부터 추천한 종목들을 이렇게 보이잖아요. 아, 그 전에 추천하지 않은 종목도 먼저 보여드리는 게 맞겠다. 아직까지 매수 영역에 오지 않은 종목들 이렇게 보여드리면, 왜 여기서 저는 주주 만나면 여기서 왜 매매를 할까요? 매수를 할까요?
뭐가 이렇게 강하게 좀 빨간 게 이렇게 있죠? 여기 뭐죠? 이게 여기 뭐가 이렇게 빨갛게 있죠? 그렇죠? 바로 매수 주체가 돈이 엄청나게 사면서 올렸다는 겁니다. 매수 주체가 그렇다면 뭐죠? 돈이 여기에 매수 주체가 몰려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떨어진다? 그럼 뭐죠? 우리 입장에서는 매수 주체 입장에서는 뭐죠? 개미털기 같은 거죠? 많이 들어봤죠? 개미털기? 우리 입장은 매수 주체의 포지션에 맞춰서 그분들의 그냥 발걸음에 우리도 한 발짝 같이 얹어서, 아니면 발등에 우리 개미잖아요. 그래서 크게 티안 나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의 움직임에 발등에 살짝 얹어서 같이 움직이면 우리는 돈을 벌 수가 있는 겁니다. 개인의 움직임에 따라가면 안 되고, 뭐의 움직임에 따라간다? 매수 주체의 움직임에 따라가면 된다. 그래서 이렇게 매수 주체가 사고 있기 때문에, 사고 있다라기보다는 매수 주체가 사면서 올렸다. 이렇게 맞는 거죠. 사면서 올렸기 때문에 우리는 정확한 맥점에서 기다려서 그분들의 움직임에 맞춰서 안전하게 매수를 해 나가는 거에서, 이 종목들 아직 매수가 안 왔으니까 여러분들 잘 매매하거나 캡처하셔갖고 매매를 해 나가시면 되고, 이렇게 매수 영역에 왔던 종목들을 싹 보여드리면 이렇게 가고 있는 거 보이시죠? 다 방송에서 미리미리 좀 전에 보여드릴 것처럼 보여드렸던 종목들이에요. 그래서 왜 갔을까라는 거 보면 굉장히 쉽죠? 네, 빨간 거 많죠? 여러분. 그래서 막안 팔고 있잖아요. 떨어지는데. 여기 막 떨어졌을 때, 여기 언제죠? 7월 8일, 7일 이따잖아요? 주가가 때 한번 싹 유동 쳤을 때잖아요? 자, 안 팔고 있죠? 매수 주체가. 그런데 떨어지면 어떤 거죠? 우리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좋은 거죠? 그러니까 이분들의 움직임에 맞춰서 우리는 따라가면 됩니다. 근데 그때 누가 팔았을까요? 개인들이 막 팔았죠? 우리는 사서 올려가고 있는데, 개인들은 팔고 있단 말이죠. 우리는 뭐다? 매수 주체의 움직임에 맞춰서 움직이면 된다. 굉장히 쉬우면서 누구나 아는 얘기지만, 누구나 이렇게 매매를 하시나요? 여러분 인바디 매매 하셨나요? 제이스 메디칼 매매 하셨나요? 아미코젠 매매 하셨나요? 청담 러닝 매매 하셨나요? 덕산 테코피아 매매 하셨나요? 코쌤 매매 하셨나요? 이거는 세력주입니다. 세력주는 좀 다르고, 네, 세력주도 제가 매매 잘해요. 그래서 또 뭐가 있죠? SGC, 이거는 소급주니까 SGC 에너지 매매 하셨나요? 누구나 아는 거지만 실질적으로 매매를 안 하시는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하시면 방송을 보실 필요가 없죠. 이런 거를 중요시하지 않거나, 누구나 아는 거니까 이거 갖고 무슨 뭐 매매를 해? 어? 더 중요한 게 있을 거야. 뭐, 어? 기사나 아니면 뭐 전문가들의 미사 여구에 현혹되지 않으셨나요? 그런 매매에 길들여지지 않으셨나요?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수익을 잘 내고 계신가요? 아직까지 손절 못해서 어쩔 수 없이 장기 투자하는 종목들 있으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 위로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아, 이 종목 좋아. 언젠가 갈 거야. 야, 여러분들, 그런 매매는 실패한 매매입니다. 아셨죠? 내가 매수했을 때 바로 반등이 안 나와주는 매매는 실패한 매매입니다. 우리나라 뭐죠? 외국인 기관도 단타를 치는 시장으로 바뀌었다. 물론 다 단타를 치진 않지만 단타를 치는 확률이 높아지는 시장으로 바뀌었다. 아까 카카오 봤죠? 카카오도 단타를 치는데 여러분들 자기 위로하고 계실 건가요? 아니죠? 그래서 이렇게 매매를 해 나가면 누구나 아는 매매지만 누구나 쉽게 매매를 못 한단 말이죠. 공을 잘 차지만, 네, 볼을 잘 던지기만 하면 되는 거지만 실질적으로 잘 던지시는 분이 계신가요? 볼을 잘 차기만 하면 되지만 실질적으로 볼을 잘 차시는 분이 계신가요? 그러면서 방송만 보고 계신 분들 계신가요? 그러면서 방송 보면서 실질적으로 매매는 잘 못하시는데, 아, 분석이 틀렸어. 이렇게 자기 자조하시는 분 계신가요?
여러분들, 실전이 중요한 겁니다. 말보다는 실전인 겁니다. 공을 잘 차는 거, 음식을 잘 만드는 건 뭐죠? 많은 노력과 경험이 필요한 겁니다. 이런 것들을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 보지만 제가 실제로 말은 잘 못해요. 그래서 좀 인기가 없다. 여러분들 조금 제가 하는 말씀들이 혹시나 기분 나쁠 수도 있겠지만 조금씩 길을 열어가서 알아봐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까지 매매 대기하는 종목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도 한번 혹시나 내가 못 믿어오신 분들은 어떻게 가고 있는지 한번 지켜보시면서 주주만대비 이렇게 매매를 잘 하고 있구나라는 거좀 봐주시고 뭐 광고를 뭐 이렇게 하면 네, 이렇게 하고 있다 여기서 밑으로 문자 주시면 정확히 매매를 이어나갈 수가 있고 여러분들 계좌도 이렇게 돈이 중요한 게 아니고 빨갛게 꾸준하게 수익을 낼수 있다라는 걸 다시 한번 자신 있게 말씀드려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꾸준하게 수익을 낼수 있다라는 거 1,000만 원 갖고 매매를 한 계좌예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이렇게 꾸준하게 수익을 낼수 있는 수익 계좌로 인증을 여러분들도 계속해서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매매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꾸준하게 안정적으로 매매해야지 주가를, 주식 생활을 좀 오래 할 수가 있어요. 내가 한두 종목 막 크게 수익 냈다가 한두 종목도 맞아갖고 다 토해내거나 아직까지 손절 못해갖고 매매를 꼬이시는 분들, 그러신 분들, 저 주주만렙을 이용해서 매매를 조금 안정적으로 매매를 이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밑으로 문자 주시면 저 주주만렙까지 매매를 좀 같이 함께 했으면 정말 정말 좋겠습니다. 아셨죠?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한번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힘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주주만렙 전문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